K8 하이브리드 차량의 리튬 폴리머 타입의 배터리는 후석 시트 아래 부분에 위치한 고전압 배터리 내에 통합 설계되어 실내 공간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졌으며 일반 12V 배터리와 달리 주기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고 연비 향상 및 중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도어 열림 등의 이유로 방전이 될 경우에도 완전히 방전이 되지 않도록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어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스티어링 휠 좌측 아래에 위치한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을 눌러 12V 배터리를 다시 연결해 주세요. 이때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을 누른 후 반드시 15초 안에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시동을 건 후 12V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기 위해 주행 가능 표시등이 켜진 상태로 약 30분 동안 정차 또는 주행하십시오. K8 하이브리드 외에 K5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과 같이 리튬 폴리머 타입의 배터리가 통합된 차량에서 같은 방법으로 긴급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전원 차단으로 외부에서 도어 언락 버튼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 스마트키 커버를 벗겨 수동키로 도어를 열 수 있습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